RPA를 잘 개발한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 이후에 고객 사용자들이 개발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RPA를 잘 운영하게 하는 내재화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삼천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얘기를 하셨어요. 직접 운영을 할 거다. 그래서 개발한 걸 다 이관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만들어 달라라고 처음에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도 뭐 저희가 조금 더 편하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런 방법이 아닌 지금 사용자 입장에서 더 편할 수 있게끔 나중에 오류가 났을 때 내재화 시키기가 좋게 수정하시기 좀 편하게끔 만드는 작업에 조금 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약간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나중에 김차장님이 없더라도 뭐 삼천리건 또 다른 사용자들도 뭔가 이게 좀 약간 내재화가 돼가지고 본인 스스로들 하면 좋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려면 프로젝트 할 때 어떤 점을 좀 더 신경 쓰셔야 되는 겁니까? 뭐 구현한다든지 이럴 때. 저 지금 현대상 뭐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현대상 에서도 그랬고 지금 삼천리에서도 그랬고 운영을 업체에서 직접 하시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셔서 근데 교육을 받으셨고 지금 현대해상도 계속 운영을 직접 하고 계시고 삼천리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AA 자체 커맨드 외적인 거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RPA 솔루션 툴에 있는 기능 외에 다른 기능을 도입하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기능을 도입하면 그 부분도 또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오류가 났을 때 잘 모르실 경우에 그걸 또 대비하고 어떻게 하셔야 될지도 고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기능 내에서 다 구현을 하게끔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기능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다 내재화를 완전히 시켜버리면 나중에 파워젠, 유지보수라든지 뭐 이런 게 매출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파워젠 사장님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최가님은 좋아하겠지만. 현재 지금 삼천리랑 현대해상 1차 프로젝트가 끝났고 지금 현대해상 같은 경우 2차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 개발된 시나리오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가능하시고 지금 지금 추가로 여건돼서 추가 개발은 아니시고 개발 완성된 거를 운영 중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부분이지 아마 계속되고 계속 개발을 요청 오고 계속 개발을 하시면서 운영도 하시고 하려면 아마 직접 다 하시기는 힘이 드실 겁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